네, 대학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학생이 있죠. 하지만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학생 임신, 출산, 또 육아 휴학 제도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네, 물론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만 주위의 작은 도움, 또 배려가 우선이겠죠. 이런 정신을 미국의 한 교수가 자신의 수업에 들어온 엄마 학생에게 몸소 실천했다고 하는데요. 세계의 교육에서 만나보시죠. 수업에 아이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엄마 학생을 위해 본인이 직접 아이를 팔에 안고 가르친 미국의 한 교수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미국 테네시주 데브리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다니는 싱글맘 어멘다 오스본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들과 함께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수업 중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 강의를 하는 교수 앞으로 다가가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지만 해당 수업의 조엘 번 코스키 교수는 아이를 들어 올려 안은 채 누구나 어려움을 겪는다는 한마디를 던지고는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학생을 배려한 그의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 시골 마을의 교사들이 도시에서의 구직을 꿈꾸며 사표를 던지고 있어 농촌의 교사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교육당국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시골 학교 교사들의 전근율은 63.7%에 달하는데요. 시골 학교 교장들은 요즘 청년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도시에서 시험을 본뒤 합격하면 바로 그만둔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내에서 학급 규모를 줄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했던 정부의 방침이 긴축 재정 조치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핀란드 교원 노조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장들이 학급 규모를 최대한 늘리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학급 규모를 줄이는 게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교육이었습니다.